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9절 10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특별히 레위기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거룩장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그러한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카도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카도시라는 말은 때때로 분리됐다, 구별됐다, 나뉘어졌다, 이때 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고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가치관, 이것과 좀 분리되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룩 그러면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피부에 잘 안 와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쉬운 말로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조금 불편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고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손해를 본다든가 불편하다든가 또 고난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며 가야 한다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레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레위기 19장을 율법책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다 요약을 해놓은 건데 그럼 거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19장을 읽다 보면 거룩이라는 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체 19장 안에는 의식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사법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가짐, 제사법에 도덕법에 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그런 사회법의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거운 얘기고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삶 속의 거룩이다. 다르게 사는 것, 손해보는 것, 불편한 것, 고난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다 하는 것을 좀 마음에 간직하고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타인을 향한 마음이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추수할 때에 밭에 있는 곡식을 완전히 다 걷지 말라는 겁니다. 또 떨어진 이삭들도 줍지 말고 또 포도원에 포도가 있으면 그 열매들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와 이 타국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전체 수확할 수 있는 것의 한 17% 정도, 6분의 1이니까 대략 그 정도 될 거예요. 17% 정도를 일부러 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뭐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떨어진 거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남의 형편을 살피고 남을 잘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있는 그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언제나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잘되게 하는데 여기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하시고 또 율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아주 그 중심 깊은 것을 도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읽다 보면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된 다윗 스토리를 압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죠. 또 다른 본문에는 아히멜렉이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다윗이 도망쳐가지고 소년들과 있을 때에 이 대제사장을 만나러 오죠. 그러면서 먹을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다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묻죠. 너희들이 정말 깨끗이 구별을 했느냐. 그 얘기는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느냐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도망치고 역까지 오는데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이 떡을 먹었을 때 그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 이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참 독특한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으로 보면 마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배고플 때에 하늘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 붙었거든요. 그 당시에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다 지켜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에 또 떨어진 음식들을 먹어 그 곡식을 주워서 먹어서도 안 되고 하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윤례의 법칙대로 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설병 먹었던 다윗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정말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 얘기하니까 율법이 정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율법 때문에 사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보면 무엇이냐. 율법은 바로 살리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율법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면 다 망가지고 맙니다. 우리 세상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든 사회든 분란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좀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내규, 교단의 법 이런 걸 갖다가 법전을 막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잘못되었는가를 들춰내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모습이냐? 법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법은 살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조항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과 죄를 깨닫게 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켜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데에 사용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중심을 바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가, 언제나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공동체를 살리고 내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하는 이 살리는 일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또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향유 옥합 평생을 시집가기 위해서 지참금 모으듯이 모았던 그것을 이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그때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5절로 6절에 이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많은 사람 사랑하셨고 연약한 사람들 관심 가졌고 찾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책망할 때에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을까요? 걷다가 주님은 이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라 라고 말씀까지 덧붙이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실천이라는 것은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계산법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의 실천, 참다운 실천은 세상의 계산법 가지고 실현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 중심에 있는 탐심을 보신 겁니다. 그 탐심 때문에 멸망한다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 이 여인의 그 마음 그것을 귀히 여깁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날까? 이거 관심 가져야 되고,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계산법 가지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계산법 가지고 하는 건지를 잘 염두에 줘야 됩니다. 우리 답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저 어릴 때는 복음성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통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가니까 그때 한참 이제 CCM들 아주 초창기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많이 찬송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초등학교 때 누나들이 이렇게 불렀던 찬양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상한 동전 한 입이라는 그런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자꾸 움켜쥐고 가지려고는 없어지는데 나눠주면 풍성해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남에게 빌려주고 주고 하면 풍성해지고 움켜잡으면, 내가 가지려고 그러면 없어진다. 이상한 동전 한 입이라는 그 노래가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오늘 율법의 실천을 요구하는 사랑의 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이 사랑의 법, 세상의 원리, 계산법이 아니라 천상의 사랑 계산법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 설교 많이 기억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들었던 설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이 사랑이라는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은요 지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인출밖에는 안 되고 집어넣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많이 쓰면 쓸수록, 근데 돈이 쌓이듯이 자동으로 쌓인대요. 뭐 그런 예화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더 많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면 풍성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남을 살리고 우리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 조금 흉내 내려고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조금 사랑을 베푸는 것, 그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몇 번 설교 드렸지만 이 속자는 돈과 관련된 한자어예요. 그래서 속전 이런 말을 사용하면 어떤 종으로 있던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때 그 속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할 대자예요. 원래는 내가 거기서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내 대신 지불해주는 그러한 물건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오신 거죠. 그걸 묵상해야 돼요.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내 남아 있는 일생의 삶, 몇 년인지 모르지만 대략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뭐 평균 요즘에는 75, 85이 정도는 사시니까 그 정도의 남아져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에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겠다. 내가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살리고 남에게 도움 주고자 존재하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랑의 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은혜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경쟁은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경쟁이 과하게 되면 분쟁을 낳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기심, 탐심을 버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잘 압니다. 거기에 38년 동안에 깊은 병에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을 38년 동안 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어찌되었던 천사가 왔을 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 하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을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니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구든지 시작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언제나 자기보다 앞서서 누군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게 베데스다라는 말이요, 베이트, 헤세드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말이 된 거거든요. 베이트라는 말은 하우스, 집을 얘기해요.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 자비,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패는 은혜의 집인데 거기에 경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병자의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은 경쟁의 체제도 가지만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또 배려의 차원에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말로 선포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은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힘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길을 다 추억해 보면 뒤안 역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그래도 요거 하나 잘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조금 손해보자. 조금
불편하게 살자. 조금 고난 당해보자. 그래도 주님 당한 십자가 고난만큼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더한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살게 되면, 이렇게 거룩한 길을 살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반응이고 하나는 천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의 반응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별나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하고 잘한다 잘한다 얘기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별나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언제나 거룩하게 사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상의 반응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천상에 쌓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조금 손해보고 불편하고 고난이 있어도 결국 그것이 천상에서 계수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십시오. 언젠가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일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많이 손해보는 일이고 많이 미련한 짓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것은 천상에 쌓이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